실제로 저희는 로이드 레이지라 하거든요. 이게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아, 그러니까 좀 분노가 이게 진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어쨌든 그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정상치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맞는 게 아니고 좀 과하게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 요즘 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치로 그런 분들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 되게 낮아. 그럼 충격받잖아. 솔직히 네. 살아오면서 블리스님 같은 경우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검사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아, 해봤어요? 저희 뭐 건강검진 받으면 일부러 추가한 걸 해보거든요. 아, 해보셨어요? 네. PD님은. 아, 저는 안 해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해요. 이렇게. 저는 아. 막 건강하고 아침에 고추 잘 썼는데 뭐 왜 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나이가 보통 30대까지 피크를 치다가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 우리가 노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네. 뭐 송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 봐도 90살이면 아 좀 늙었구나 이제는 봐도 아무리 정정해도 어 20대 외모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늙어가고 나이가 드는 것도 이렇게 완만하게 급격히 안 떨어지고 완만하게 네. 떨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호르몬을 보충해가지고 좀 활력을 찾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워낙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 근육의 목적으로 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확 뻥튀기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남성 호르몬이 남성성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자들 트랜스젠더도 여자가 남자 되면 필이 뭘 맞아야 돼? 남성으로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렇게 막 근육도 생기고 털도 나고 한단 말이야. 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로이더 레이즈를 해가지고 방금 처음 들었는데 네.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평소에도 뭐 욱할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안 좋은데 술만 먹으면 멍멍이 되는 사람들하면 그럴 수도 있고 원래 멍멍이 같은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술이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죠. 솔직하게 남성 호르몬이 어쨌든 간에 극도의 남성성이니까 네.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가 그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면 네네. 딸의 확률이 엄청나게 근데 그거는 근거 없어요. 딸 그러니까 그런 무당이 와가지고 딸 잠재해줘 맞아 해줘 이러니까 뭐 부적 써주고 이런 거 하고 한의사들 뭐 한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탕약을 다려가지고 여자 딸 맞는다는 거 하고 뭐 고기인가 뭘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뭐로 바뀌어 알칼리성 산성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뭐 아들 딸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 다 그럴 것 같으면 다 맞춰 자고 그러면 뭐 떡치고 난 다음에 뭐 등을 돌리고 자고 어떻게 하면 뭐 아들이 되고 발전 과정에서 뿅에서 남자 전개 만났잖아요 이렇게 그럼 딱 만나자마자 딱 만나자마자 남자 딱 만나자마자 여자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게 너무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8주인가 7주까지 8주도 가가지고 그때부터 성이 분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자꾸 발전이 되면 XY를 해가지고 남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뭐가 조금 분화가 안 되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뭐 어떻게 되면 남자가 거기서 나눠지면서 계속 남자 남자들 분할을 하는 거고 남자 여자 여자들 분할을 해가지고 예쁜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는 거지. 뭐 부적이든 뭐든 점질해 준 거는 어쨌든 이게 빡 만날 때부터 여자 남자를 정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근거 전혀 없는 거죠. 진짜. TRT 호르몬 대체요법 이런 거 많이 진짜 실제로 하나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남성 네.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갱년기에 있는 네.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근육 키우고 싶습니다. 주세요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진 않죠 이렇게. 근데 그 만약에 TRT 양 정도 가지고도 근육량이 증가할 만큼의 유의미한 양이 되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TRT는 그 남성 호르몬 양이 너무 소량이라서 근육 사이즈를 증가시킬 만큼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TRT를 한다는 게 테스토스테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해가지고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TRT잖아요 이렇게. 네. 아니면 호르몬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HRT 이렇게 말을 네. 하는데 오이 넘쳐나는데 호르몬 너무 넘는데 좀 가득 더 채워지니까요. 막 기름 만땅 채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노이라면 진짜 발기 안 되고 안 된다고 해. 맞춰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좀 이렇게 한 10일 굶은 사람 밥 한 끼 줬는데 갑자기 걔가 헐크가 되냐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죽다 살았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지 뭐 딴짓 하다가 한 10개를 놔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냐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어쨌든 처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일부 보디빌더들이 남용을 하잖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진짜 그렇게 몸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생각하면 돼. 쌀농사를 막 지어야 돼.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굶어 죽어. 네. 아, 작년에 쌀농사 안 해봤더만 겨울에 막 배짱이 돼가지고 막 개미 찾아다니고 미치겠는 거야. 막. 어떻게 내년에 열심히 쌀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열심히 지었는데 겨울 되니까 쿠팡에서 쌀 됐다 싸게 파네. 이거 뭐예요. 뭐. 쌀 나눔도 있고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 짓겠어요 그러면. 안 짓죠. 안 짓잖아. 호르몬을 맞잖아 계속. 네. 그러면 자 우리 일할 뭐 잠시만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쉴까요? 예, 오늘, 자, 오늘 김씨 나오지 마. 인력 시장 나갔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또 입국하다 아닌 거예요. 네. 오늘 노가다 비와서 못합니다.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내일 갔는데 아유 11번째인데 10명까지 다 찼다 끝났다면서 가세요. 계속 못하잖아요. 계속 일을 근데 호르몬 계속 보충해줘. 그러니까 불알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잖아. 네. 놀다 보면 한 1년 백수하다 보면 치지가 50%인데 치지 못하잖아요. 적응돼 살아버리니까. 네. 많이 못해. 세 사람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불알 다 쪼그라들고 자체 그 불알이 기능도 없어지고 뭐 방 빼는 거지 진짜. 서서히 흩어지는 거지. 정들었는데 잘 지내하면서 기능도 줄어들고 팔 안 쓰면 운동 안 하면 근육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불알도 안 쓰니까 불알도 남성 호르몬 만드는 그 라이디 셀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셀들이 뭐 줄어드는 건 당연히 지잖아요 당연한 거. 그러면 그냥 만약에 이걸 평생 맞을 생각으로 맞으면 계속 포기하는 거지 이거. 포기하고 계속 맞아도 되는 거야. 아니가 나는 남자로 겉보기 등급만 좋게 하겠다. 고추 포기하겠다. 뭐 세상 살아봐 여자도 없는데 그냥 됐어. 나 무인도에서 100년 살아야 돼. 그러면 주장하고 근육에 근데 무인도 살면서 근육 왜 키우고 있는데 보여줄 때도 없는데 오히려 안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보디빌더는 이게 직업이니까 약간 평생 맞더라고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랑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걸 맞는 데서 무조건 고환이 그냥 내일 갑자기 고환 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래 되는 건 아닌데 네. 기능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네, 기계도 예를 들면 이거 뭐 몸통인데 이거 지금 잘 작동되는데 10년 뒤에 와서 딱 갑자기 툭 뭐 지지직하면서 뭐 갑자기 뭐가 그럴 수 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인 거지. 운동하기 전에 야동을 보면 약간 사람이 부스터가 돼서 운동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 있을 거 아니야? 경험. 아,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근거 없이 약간 그냥 지어내는 말. 내 이런 말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 야동을 많이 보면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를 내지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약간 조금 막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더 열심히 발기시키려고 한다면 야동 보면 약간 발기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이 새끼 야동 봐 이제 준비를 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기 막 쫙 신호가 와가지고 아까 산화진소가 도움이 네. 되면서 쫙쫙 발기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뭐 완전히 아 호르몬이 이제 막 활성화 되니까 약간 운동을 할 때 어차피 호르몬이 중요하니까 네. 부스트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천재 같은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는 모든 아다리를 맞추면 가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 앞서간 거지. 성관계나 자위를 많이 하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근손실이 온다.